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저희는 오늘 저희가 오늘부터 할게 뭐죠? 날이 먹기 전에 바로 마을 탐방. 마을 탐방. 네. 마을 탐방이 뭔가요? 마을 탐방은 성북구의 골목 구석구석 곳곳을 저희가 튼튼한 두 발로 다니면서 생생하게 지역 주민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가 360도로 모든 각도들을 마을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걸어가고 있을 때 저희의 뒤편이라던가 아니면 오른쪽, 왼쪽 모든 것들을 볼수 있으니까 핸드폰 화면을 이렇게 돌리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은 동덕여대 오거리에서 출발해서 동덕여대를 지나서 저쪽 뒤편으로 오동 근린공원이라는 곳까지 한번 가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저희 저번에 답사 나왔을 때는 그 되게 대학생들로 북적북적거렸는데 오늘은 금요일이고 오전이라서 그런지 한산하네요. 맞아요. 금요일은 또 역시 건강이죠. 대학생들은 건강을 써야죠. 큰 건강. 아리복지사님은 성북 장애인복지관에 몇 년이나 근무하셨어요? 저는 제가 2017년 7월에 입사했으니까 5년? 그 중에 또 이제 1년 3개월 빼면 한 3년 조금 넘었나? 그럼 나리복지사님은 여기를 많이 다녀보셨어요? 이 동네를? 근데 저도 사실 많이 다니는 곳들만 다니지 요렇게까지 막 구석구석을 다녀본 적이 거의 없어서 사실 요렇게 마을 탐방 올해 새로 하는 게 저도 되게 새로워요. 어머, 애기가 어린이집 가봐요. 진짜 이렇게 한산할 수가.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 그니깐요. 이제 진짜 봄이 왔나 봐요. 곧 이제 꽃이 필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딱 이제 봄이 시작할 무렵에서 여름 시작하기 전까지 그 계절이 제일 좋아요. 여기가 지금 동덕여대잖아요, 그쵸? 여기도 동덕여대고 여기도 동덕여대인가요, 그러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긴 대학원인가? 아니요, 여기 지금 대학원 다니고 지금 저게 중각이죠? 중각재다. 중각재단. 뭔가 이런 날씨에 이렇게 길을 걸을 때 되게 뭔가 봄스러운 BGM이 또 그런 거 나와야 할 있잖아요. 것 같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봄 냄새 알죠? 봄 냄새. 네. 봄에만 느낄 수 있는 맞아. 그. 근데 이 냄새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아, 진짜요? 네. 저 진짜 이 냄새 너무 좋아요. 아까 그 애기 여기 어린이집 가나 보다.
이제 여기서 네.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네. 여기 카페도 되게 예쁘네요. 엄청. 저번에 지나갔을 때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되게 예쁘게 뭔가 해놓으셨네. 누가 디자인했을까요? 집주인? 성북구에서 오래 근무한 건 아니지만 성북구에서 네. 약간 오르막길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성북구가 저 자세히는 모르지만 산이 많은 지역이라서 산을 깎고 깎아서 건물들을 지었다 보니 경사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저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심지어 왜 지쳤나? 진짜 비싼 산. 저기 이제 우동 돌리는 공원 안내도가 나와 있는데 트럭에 가려져서 이렇게 보면 보일 거예요. 반려동물을 찾는데요. 찾아야죠. 페럿. 귀엽다. 페럿이고요. 네. 찾을 수 있도록. 주인님께 연락을 주세요. 여기 외국 배드민턴 쌍이 보이네요. 그러게요. 여기는 저희 복지관 네. 배드민턴 선수단 네. 선수분들이 여기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오. 마침 여기 꽃이 피어 있네요. 이게 무슨 꽃이죠? 꽃 아닐까요? 말고 또 하나 뭐 있죠? 봄꽃? 와, 개나리도 폈어! 저거 아닐까요? 네? 저게 개나리. 그니까. 그럼 저 하얀 거 뭐지? 저 하얀 나무 거 너무 궁금한데? 목련. 아니요, 목련은 크잖아요. 네.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오. 여기는 체육관. 여기는 무슨 체육관이에요? 뭐가 있어요, 아니? 한번
성구 앞에 가서 볼까요? 좋아요. 네, 성구 구민체육관이군요. 뭔가 이른 아침부터 운동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보이네요. 들어가 볼까요? 이쪽 안쪽으로? 저는 숨이 찬가요? 저 너무 숨이 차요. 근데 되게 차분하시네요. 말하면 더 힘들잖아요. 우와, 여기 개인 PT도 한대요. 어디 써 있어요? 방금 지나갔어요. 아, 여기 전광판에? 네. 어, 여기 있다. 실수 개인 PT 회원해지. 오. 여기 올라오는 게 운동일 것 같아. 와, 10회 16만 원이냐? 대박이다.